세상이 좋아진 만큼 공부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끔씩 이런 기어들이 나올 때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이런 기어들이 나오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다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거를 미리 막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게 그 이 처음에 이 기능을 전반적으로 훑는 게 복잡한 거고 그 기능을 다 알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엔 그냥 좋은 EQ가 달린 프리앰프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 AB2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만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지금 EBS에서 굉장히 뭔가 약간 좀 회심의 역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거라 엄청 잘 만들었어. 이런 퀄리티도 거지. 좋고 가격대도 그만큼 좀 나가고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정말 문명의 이기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EBS와 스탠리 클락이 함께 개발한 2채널 어쿠스틱 기타 및 어쿠스틱 베이스용 프리앰프 스탠리 클락 시그니처 어쿠스틱 프리앰프입니다. 49,000원. 안돼. 얘 몰라다가. 자, 스탠리 클락. 미국의 이제 유명 베이시스트 퓨전 재즈를 거의 약간 선구자 같이 연주를 하셨던 분이고, 리턴 투 포에버 밴드 멤버로 이제 또 활동을 오래 하셨죠. 그래미를 5번을 받으셨더라고요. 노미네이트는 15번이 됐어요. 그러면 5번을 받았는데 3번이 이제 개인으로 받았고, 개인 아티스트 스탠리 클락으로 받았고, 한 번이 스탠리 클락 밴드, 한 번이 리턴 투 포에버. 이렇게 5번을 받았어요. 대단한 양반이죠. 그래서 그분이랑 뭐 열심히 이제 EBS랑 협업을 해갖고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쿠스틱 기타에도 쓸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라이트 베이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악기. 자, 투채널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능을 살펴볼게요. 투채널 아날로그 프리앰프 AB를 번갈아가면서 밟아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선택 활성화 A or B를 그렇죠. 사용할 수 있고 A and B도 가능해요. A 플러스 B가 가능합니다. 스튜디오급 신호 품질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 저희가 오늘 세팅이 좀 빡세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리앰프가 믹싱 콘솔이랑 동일한 신호 레벨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헤드룸이 기본적으로 크고요. 각 채널에 대해서 개별 하이패스 노치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팬텀 파워가 있어서 팬텀 파워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그냥 꼽으면 바로 대단하다. 컨덴서 마이크가 구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픽업, 채널 A에서 일렉트릭 픽업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튜너 출력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튜너 그냥 꽂으시면 연결해가지고. 바로 네, 튜너 쓰실 수 있고, 그리고 루프가 있는데 루프도 직렬 병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루프가 이게 뭐 루프가 샌드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Y자 잭이 있어요. Y잭. 전용 잭이 Y잭. 요거 샌드 리턴 돌리는 그 잭이 있는데 그거 이용하셔서 딱 나갔다가 누르고 들어갔다가 하나 딱 하면은 바로 그냥 알아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직렬 병렬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드 출력. 지금 우리 밸런스드 아웃풋으로도 모니터하고 그리고 언밸런스드 아웃풋으로도 모니터 할 거예요. 그다음에 옥스 입력, 헤드폰 출력 다 되고요. 전용 여기 아답터가 위에 있습니다. 들어가 위에.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이제 여기 노브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채널별로 이렇게이고 이건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네, 사실. 똑같아요, 여기는. 요거는. 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 베이스 베이스는 그냥 단일 노브로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고 미들은 이제 미들의 여러분들이 그 EQ 대역을 정하실 수가 있죠. 가장 낮은 게 이제 70. 70에서부터 2.5kHz까지 이게 그러니까 미들 로우인데 미들 로우 거의 로우예요, 그냥.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로우. 그다음 2.5kHz면 사실 이거 거의 그냥 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놓고 쓰실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요 정도 11시에 40 사이. 그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넣고 보통 보면은 이제 약간 이게 이미 150에서 750이면 이 가운데가 한 450쯤 그렇죠. 되잖아. 이 450, 300, 한 요쯤 있죠. 여기. 요 언저리가 이제 보컬 제일 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거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바로 이제 합주할 때 보컬 피해 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미들 줄여주실 수 있고 보통 이 상태로 많이 쓸 거예요. 이거를 뭐 좀 특이하게 올리는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뭐 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할 이제 때나? 뭐 잡아놓고 막 이 위쪽에서 살짝 올려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가운데다 놓고 약간 거의 닦는 살짝 거 깎아주는. 이 정도가 기본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쪽에 이제 트래블이 있고요. 옆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보면 하이패스가 있고 노치 필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일단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80, 170, 뭐 200, 1kg, 450, 2.2kg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이패스 필터는 그 이제 그
위로 위로 이제 보내준다라는 거죠. 하이패스 그 영역 위쪽으로 이제 살려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노치 필터는 이제 거기를 이제 깎아서 없애준다는 거죠. 없앤다. 네. 그래서 그거 두 개 타입을 정해서 필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위에 위아래 다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윗부분이 B예요. 밑에가 A고요. A예요. 이따가 뭐 저희가 이거 페달 밟으면 여러분이 딱 보실 수 있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필터는 일단 꺼놓고 들어갈게요. 둘 다 일단 기본이 하이패스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보면은 4분의 1인치 여기 이제 5호잭입니다. 5호잭. B가 이렇게 두 개가 단일 채널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동시 활성화는 안 되고요. 따로 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4분의 1로 해놓으면은 이쪽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XLR로 하면 바로 틱 지금 소리 났죠. 여기 바로 48V 팬텀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AB에 게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라운드 리프트와 스피커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그리고 여기 뮤트. 뮤트를 밟아야지 튜너 아웃풋이 활성화가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오늘 지금 뭐 뮤트를 밟을 일이 딱히 없을 것 같고. 네. 자, AB를 이제 밟아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AB 스위치가 안으로 나와 있느냐 밖으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밖으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은 A랑 B 채널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A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B로 갔을 때는 이 여기 하얀색 불이 위로 올라갑니다. 보이죠? 그러면서 이게 B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A, B. 자, 그럼 A 한번 쳐볼게요. 자, 소리가 뮤치 없어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들리시나요? 이건 튜닝 안 해놨어요. 그냥 B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기 그렇죠. 위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 플러스 B를 넣어볼게요. 넣으면은 이걸 밟아도 빨간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 불이 켜져 있는 하네. 것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둘 다 나오는 나와 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 건데요. 어차피 AB 활용은 뭐 우리가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실제로 AB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로 XLR로 나오죠? 아, 해보세요. 노래를 몰라.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웃풋별로 밸런스드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언밸런스 아웃풋이 있잖아요. 네, 언밸런스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요 A 소리 안 나게, B 소리 안 나게 그걸로. 예. 네. 이게 B예요. 이게 A. 이제 오케이. A만 나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A에서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운드를 듣는데 일단 우리가 밸런스 아웃풋부터 들어볼게요. 네. 밸런스는 저희가 이 밸런스 아웃풋으로 가는 사운드가 저기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요. 그 사운드를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로 받아서 듣는 그런 형태로 지금 레벨이 잡혀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아우, 깔끔하네요, 소리. 아, A죠. 인풋 게인. 자, 베이스부터 올려볼게요. 자, 이거 페이즈 기능은 AB가 부딪힐 때 쓰시면 돼요. 따로 뭐 있을 때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미들을 낮춰. 750이 빠진 느낌. 미들 하이가 빠진 느낌. 자, 그럼 올라간 느낌으로 볼게요. 오, 전화기 소리. 와우예요. 정신없다. 트래블. 이큐 장난 아니네요. 이큐인 장난이다. 이큐가 진짜 퀄리티가. 퀄리티가 엄청 좋은데? 자, 좋은 소리 세팅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약간 V자 형태로 살짝 가볼게요.
제가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와, 이게 밸런스로 빠졌는데 이 정도면 진짜 좋다. EQ가 진짜 EQ가 엄청 진짜 민감하게 먹어서. 야, 이거 좀 따뜻한 톤. 그죠? 화사한 톤. 와, 와, 직관, 엄청 직관적이야. 또 부드럽게.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스피커 심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없는 거, 이게 있는 거. 시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라운드 리프트는 이제 또 하울링 뜨거나 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랑 이 필, 이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채널 같이 쓰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 언밸런스 한번. 아니, 이번에 지금 우리가 밸런스 들었죠. 밸런스 들었어요. 언밸런스로 바꿔볼게요. 저 모니터 스피커도 끄고 모니터 꺼주세요. 와, 이게 강력하다 진짜 툴이. 와, 아, EQ가 진짜 좋네. 스튜디오급의 디테일이라고 했던 게 뭔지 알겠네요. 와, 좋다. 이게 EQ잉이 엄청 세팅을 엄청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테일해가지고 조금씩만 돌려도 그 톤의 차이가 느껴지고. 언밸런스를 딱 잡았을 때 그냥 정말 공연장에서 디테일하게 사운드 잡아갖고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밸런스로 갔을 때 사실 밸런스가 좀 더 깨끗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녹음하는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밸런스 아웃풋을 가지고 그대로 또 쓰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을 맞아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마이킹 사운드와 함께 뭐 섞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 실제 녹음할 때는 거의 네 그죠 거의 실제 녹음할 때는 그래서 공연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까 얘기했었던 밸런스 아웃으로 나가면서 밸런스 아웃으로 이제 파워 앰프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커로 직접 연결을 하거나 아니 어차피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스피커 시뮬을 돌려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제 모니터 스피커로 우리가 연결하고 듣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얼마든지 그냥 그 레코딩 환경이 아닌 공연 환경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 현장 적응력과 디테일을 잡는 능력이 진짜 뛰어난 악기다라는 네,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일 가긴 했네. 네. 뭐 EBS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B를 만약에 이거에다가 이것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제 버스킹용으로도 상당히 세 명이다. 발군의 그런 능력을 보여줄 텐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진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기타, 선택. 보컬 쓰던가 아니면 기타 두 대 뭐 이렇게 하시던가 어쨌든 진짜 강력한 툴의 투 채널 프리앰프 같이 잘 봤습니다. 스탠리 클락과 EBS가 공동 개발한 예, 그거 자체가 이름이에요. EBS 스탠리 클락 시그니처 어쿠스틱 프리앰프. 자, 이렇게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EQ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강력한 느낌. 그래서 학과 공부는 EBS에서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 뭐 EQ의 본질에 정말 되게 집중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Return to Forever 말고 Return to EQ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점수는
점수는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딱히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좋은 그냥 프리앰프 EQ 하나 소개시켜드렸다는 걸로 오늘 정리를 하고 점수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악기 그리고 좀 더 단순한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